옳은 소리 가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막막! 막막! 우리 자유와 민주가 이 하라비를 닮아 노래를 잘하는구나.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 친구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좋겠지. 하지만 통일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다. 선생님은 노래 열심히 연습하면 곧 통일이 된다고 하셨는데. 얘들아, 통일이 되기 위해선 대한민국이 먼저 평화를 찾아야 한단다. 우리나라는 벌써 평화롭잖아요. 그렇지 않아. 자유야,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고 북한의 핵 위협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단다. 요즘도 심심하면 미사일을 쏘아대잖니.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일은 불가능한 것이란다. 얼마 전에 미북 회담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곧 통일이 눈앞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보여주기식 행사였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얼마나 잘해줬냐. 그런데 미북 회담에는 제대로 끼지도 못하고 통일에 꼭 필요한 북핵 폐기 합의는 이루지 못했잖니.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지. 북한 핵이 완전히 없어져야 남북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외교는 또 어떻고, 다른 나라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의 실리를 찾는 것이 외교 아니겠어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와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통상외교를 펼쳤잖니. 아, 그런데 이번 정권부터 사이가 완전히 꼬여버려가지고 아유 참 답답해 죽겠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북한 사랑이에요. 강력한 한미동맹, 단호하면서도 신뢰 있는 한일관계, 당당한 한중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돼야 하는데 말이에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통일은 한참 멀었네. 에이. 자유야, 꼭 기억해야 한다. 국방이 힘을 갖추고 튼튼해져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단다. 그렇고 말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국민들이 평화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 중심 평화론, 민평론. 막막! 막막! 튼튼한 국방과 국제사회 공조로 북핵 폐기와 평화 통일을 이루고,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정상화해서 국익을 지키고 확장하는 외교정책이 필요해요. 가짜 평화 말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진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막막! 옳거니! 민평론이야말로 자유와 평화의 한반도, 행복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줄 희망이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었으면 벌써 통일됐겠다. 맞아요. 아버님이 민평론으로 정책을 펼쳤다면 지금보다 훨씬 평화로운 나라가 됐을 거예요. 참 쑥스럽게. 하지만 맞는 말이지. 나처럼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해. 멍멍! 그래. 이것이 바로 옳은 소리. 옳은 소리.